일족에는 거의 다 됐지. 자, 6번 봐, 6번. 이런 걸 자꾸 틀리는 사람은 부등식 그 안에가 조금 문제를 봐, 부등식에. 부등식이 안 되니까, 이거 부등식 문제, 이게 무슨 명제고. 명제는 이제 P가 Q고, Q가 R이니까 P, Q, R. 요거, 요 내용만 명제잖아. 그다음부터는 집합이고. 집합 푸는 거는 부등식이고, 그렇잖아. P는 4보다 크다. Q는 5-A보다 크다. 그 다음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A 사이네,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A 사이. 자, 이 수가 일단 4보다 작지. 5-A가 4보다 이게 작은지, 작거나 같은지, 아직 이건 모르는 사람이지, 모르는 사람. 그럼 A는 1보다 크지? 그럼 A는 양수네? A가 양수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보다는 작거나 A보다 크다. 마이너스 A는 이렇게 와야 될 거고, 플러스 A는 이렇게 와야 되겠죠. 양수니까.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럼 요거 사이에 또 요거 두 개도 요런 관계만 만족되면 돼요. 그래서 A가고 5-A는 이렇게 됩니다. A는 2분 5보다는 작거나, 1보다는 크거나. 이거 등호 붙는지 안 붙는지 하면 다 틀려요, 이런 거. 정수가 하면 1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거 모르면 다 틀리잖아. 이게 사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구멍이 나 있어. 그런 뜻이 아니고. 요수가 4가 되나 안 되나 하는 거는 여기 4를 바꿔봐. 여기 4를 바꾸면 4보다 크다, 4보다 크다. 그럼 이건 포함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건 4가 돼도 된다, 이 말이야. 여기 구멍이 나 있고 안나 있고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자, X가 4보다 크다.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관계 돼, 안 돼? 이건 되잖아. 근데 X가 4보다 크다.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관계 맞을 텐데. 이것도 되잖아.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데 X가 4보다 크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는 4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4가 없잖아. 이게 더, 집합이 더큰 거잖아, 큰 거. 여기는 4가 있고 여기는 없으면 그건 성립하는 거지. 여기도 4가 없고 여기 4가 없어도 되잖아. 여기는 4가 있고 없고 성립하잖아.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으면 성립할 수 없지. 이런 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 똑같은 거야. 이런 거 자꾸 넌 붙고 안 붙고 틀리는 사람. 이런 걸 자꾸 틀리면 명제에서 한개 아니면 두개 거의 틀려, 명제에서. 맞으면 재수고. 자, 7번.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이 이런 조건. P는 Q에 들어있는 거야. P는 Q에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은 Q에 들어있는 거야. P도 Q에 들어있고, P의 여집합도 Q에 들어있어. 여기 P가 있다. P가, 요게 Q에 들어있어. 그럼 Q가 이렇게 있겠네, Q가. 그 다음에 Q의 여집합, P의 여집합도 Q에 들어있어. 그럼 Q가 뭐란 뜻이야? 전체 집합이다, 이 뜻이야. P도 들어있고, P가 아닌 것도 들어있으니까 다 들어있다는 거야. 다 들어있는 집합은 전체 집합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Q가 전체 집합이다 하는 게 돼야 돼. 이 Q가 이 전체 집합이다. 그 안에 이렇게 P가 있잖아. 전체 집합 안에 당연히 P가 있지. 요 말이 그 말이야, 요 말이. 그 다음에 R의 여집합이 P에 들어있어. P 요 안에 R의 여집합이 들어있으니까, 여기 R의 여집합이 P 안에 들어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몇 번을 했잖아, 이것도. P가 Q의 여집합이 들어있다. 요거 하고,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있다. 벤다이그램을 나타낼 때요, Q가 여기 있어. Q의 여집합 안에 P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이렇게 하지 마라 했잖아. P가 Q의 여집합 안에
이렇게 쓰지 말아야지, 그제?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봐. 이렇게 보는 게 쉽잖아. 이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못한다 했지. 이런 식으로 못한다 했잖아. 이거는 이제 할 수 없으니까 P의 여집합이 Q의 벤다이그램으로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거 두 개를 잘 구분해. 이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오동력 이렇게 그려. 도대체 이거 몇 번을 했냐, 몇 번을. 이거 그림, 이 그림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자, 그려놓고 이제 보는 거야.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있다. P의 여집합이 Q, P의 여집합 Q에 들어있는 거 맞네. Q는 전체 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R에서 P의 여집합 빼는, 이건 이렇게 보면 복잡하지. R 교집합 P, 이렇게 되는데. R 교 P하고 R의 교집합. P는 요 안에 있거든, P는. R은 여집합이니까 R은 이거야, 이거. 이게 R이야. R이 여집합이 요거니까. 그거하고 P하고 교집합을 한 거야. 그럼 교집합 해보면 요 안에 있는 요것만 나타나. 근데 그게 공집합이다 했으니까 왜 틀린 거야. 요거, 요거는 R 교집합 P 전체의 여집합이 Q에 들어있다 이 말이지. 해보면 되잖아. R, P 교집합. R, R은 요 바깥쪽에 있고, 그 다음 P하고 교집합. 아유, 지금 색칠된 거. 그 교집합이지. 그거의 여집합은 요 지금 흰 부분. 그거의 여집합은 여기하고 여기. 도넛 부분 빼고. 이게 Q에, 아, 이건 이거 볼 필요 없네. Q가 전체 집합이야. 그래서 이거는 Q가 전체 집합이다. 그럼 그것만 잡아버리면 되는데, 그거 안 잡으면 이제 7번은 조금 어려워. 요걸 보고 Q가 전체 집합이다. 하는 거, 그거 잡아. 7번 맞는 사람. 요건 또 어려워, 사실은. 그 다음 8번. 8번도 대충 해가 지나가려 하지 말고 똑똑해. 안 그러면 어려워, 이런 거. 8번 잘 틀려.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 P에 대해서. 집합 P의 어떤 원소,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X는 4의 배수이다. 이게 참이 돼야 돼, 참. 그런 집합 P를 구해보셔야 돼. P는 요거의 부분 집합이야. 요거까지 부분 집합인데, 어떤 원소 X가 X는 4의 배수이다. 그럼 4의 배수는 4하고 8이지. 내가 집합 P를 이렇게 딱 잡았어. 어떤 X는 4의 배수다 이 말이잖아. 그 말은 요 집합 중에 4의 배수가 한 개라도 있으면 된다 이 말이잖아. 4의 배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이 말이잖아. 한 개가 있어도 되고 두 개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어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떤. 그럼 4의 배수를 적어도 한 개를 갖는 부분 집합 찾는 거다. 그럼 전체는 몇 개인데? 2의 4승 개죠. 전체. 요걸 가지고 집합한 전체는 2의 4승. 그 중에 4의 배수가 하나도 없는 것. 요거를 빼버리면 되겠다. 그렇게 해도 되고, 4의 배수가 하나도 없는 것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 요렇지. 자, 거기다가 4를 다 집어넣어. 그럼 4의 배수가 하나 들어있죠. 또 8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또 4하고 8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돼요. 요렇게 풀어도 되고 요렇게 풀어도 되고. 8번 이거 정확하게 알아둬. 그래서 8번 또 좀 어려운 편이야. 그래, 9번 같은 건 이거 포함 관계만 다 쓰면 돼요. P가 R, Q도 R. 아, P도 R에, P도 R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Q도 R에 들어있다, 이 말이야. P도 R에 들어있고, Q도. 그럼 R이 이렇게 있어, R이. 그럼 요 안에 P도 있고, Q도 있다, 그지? P, Q는 요 안에 다 있어야 돼. 그거를 그리려 하는데, 오동력이. 이렇게도 그려.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피하고 Q는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럼 피하고 Q 교집합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게 공집합이겠죠. 피가 Q에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 부분이 공집합이겠죠. 그런데 PQ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 피하고 Q는 교집합이 없다가 됐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그려놓으면 요거는 요 뜻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Q를 그릴 때는 PQ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 P도 R에 들어있고 Q도 R에 들어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있다. 그러면 P교Q는 공집합이다. 공집합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공집합이다. 틀려서 공집합이 아니다. 이것도 틀려서 모른단 말이에요. P하고 Q는. P하고 Q 사이에 그런 관계를 준 게 없잖아. 그래서 모르는 거야. 단지 R에 들어있다. 그런 것만 아는 거야. R에 들어있다. 공집합이다 해도 틀리고 아니다 해도 틀린 거예요. 공집합이다 해도 틀리고 아니다 해도 틀린 거예요. 자, P, 교, R은 P더라. 자, P하고 R의 교집합은 당연히 P지. P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전체가 다. 자, 요거는 항상 표현을 이렇게 P, 합, Q, R의 여집합은 R. 그러면 요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진다 있지. A하고 B가 이렇게 된 거는 A 여집합, B 여집합이랑은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면 P 합 Q, P 합 Q는 이만큼이지 R이 P 합 Q에 들어있다는 말이가 아니지. 이건. 이해됐나? 그 다음에 10번 같은 건 또 왜 틀려 이런 거. 이런 거 왜 틀리느냐 하면 이런 내용을 무슨 말인지를 이거를 해석을 못해내는 거야. 이런 거 왜 틀리느냐 하면 이런 건 또 덜한 거야. 그다음 이런 거 왜 틀리느냐 하면 이런 내용을 모르는 거야. 이런 내용을. 이거 언제 배운 건데? 어떤 거는 중학교 때 배웠고 어떤 거는 앞에 1학기 때 배웠고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못 풀지. 이런 거. 이 세 개를 다 알아내야 되는데 세 개 중에 두 개는 알고 있는데 한 개는 잘 몰라요. 그러면 틀리지.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틀리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지금 따로 어떻게 쌤이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예제들 나올 때 저 영상 보고 정리하던 게가 딱딱 정리를 해야 돼. 왜 나왔던 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봐. 이제는 반복돼서 나온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예제들 앞에 쭉 나타나면 그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석하는 걸 정확히 정리를 해놔야 돼. 1학기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은. 1학기 때 막 4등급, 3등급 이런 사람들, 내용 모르잖아,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이런 거 해주면 바로 이런 걸 딱딱 정리를 해, 정리를. 그래야 나중에 이런 거를 안 틀리지. 안 그렇게 이런 거 다 틀려. 당연히 틀리지. 이렇게 적어놓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틀리지, 당연히. 이런 거 하면 생겨 해석해주잖아. 해석해주면 그걸 자꾸 적어놓으라고. 자기가 저 알고 있던 걸 빼고 나머지는. 그래가 그거를 공부 안 하면 이거 다 틀려, 이거는. 그래서 자꾸 명제가 어렵다는 거야. 이런 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명제가 이게. 명제는 이게 명제가 아니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자꾸 명제를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명제는 안 어려워. 어려운 게 없는 거고, 내용도 없는데.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다. 아, 그럼 P가 Q에, 이렇게, 이게 명제잖아, 이게. 이런 거 설명 모르겠네, 이거다. 명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기본적인 수학, 전체적인 내용이 안 돼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자,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아, 그럼 이렇게 돼 있단다. AB. 이렇게. 그러면 A 빼기 B는 A다. A에서 B 빼면 A 맞지? 아, 맞네요. 그럼 A 빼기 B가 A가 되더라는 말이 A 교 B가 공집합이다. 이런 의미잖아. A 빼기 B가 A가 됐다는 말은 AB가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절대 A가 그대로 나올 수가 없지. 좀이라도 이런 게 있어버리면 요거 빼고 나머지기 때문에 절대 A하고 안 같아져. 그럼 이거는 이거나 같은 말이잖아. 같은 말은 필요 충분 조건. 같은 말. 요렇게도 성립하고 요렇게도 성립하고. A 교 A 꼴 B. 자, A하고 B는 같아. AB가 같으면 교집합은 당연히 A지. 이 성립해, 그지? 근데 A 교 B가 A가 돼. 이거는 그 말이 아니지. A, B가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지. 꼭 같아야 되는 게 아니고, A가 B에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이거는 성립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만 성립하기 때문에 충분히. A 교 C랑 B 교 C인 것은 A 꼴 B 위함. A하고 C하고, 여기 C가 있어, C가.
그럼 A하고 C의 교집합, 그럼 C를 선생님 요렇게 그렸다. C를. 그럼 교집합은 요만큼이지. A하고 C의 교집합은. 이제 B를 그릴 거야. B하고 C의 교집합이야. 그게 같다고 했지, 이렇게. 그럼 교집합만 같으면 되잖아. 교집합만 같으면. 그럼 요만큼을 A하고 겹치면서, 뭐, 아무렇게 돼도 돼. 이렇게, 아무렇게, 이렇게 돼도 돼. B는. 교집합만 같으면 되니까, 그래? 요렇게 하더라도 A하고 C의 교집합은 요거고, A하고 B의 교집합은 요거고, A하고 C의 교집합도 요거잖아. 예를 들면 BC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AB가 서로 같나? 안 같잖아. 근데 AB가 같아. A하고 B하고 같아. 그럼 이게 A도 되고 B도 된다, 그지? 자, 이제 거꾸로 오는 거야. AB가 같아. 그러면 C가 어떻게 있겠지? 그럼 A하고 C의 교집합이나 B하고 C의 교집합은 당연히 같지, 이거는. 요거는 필요 조건이 된다. 자, 어렵다, 이런 게. 집합으로 되어 있는 게 특히 더 어려워, 집합이 되면. 그 다음에 11번. 자, 두 명제. 이거가 3일 때. 이것도 3이고, 이것도 3이고. 자, P는 R의 여집합에 들어있더라, 이 말이야. P는 R의 여집합이 이렇게 들어있다. 이제 알겠네. R이 이렇게 있으면 P는 R의 여집합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 R에 들어있다. Q의 여집합이 R이다. 그럼 Q의 여집합은 표면을 이렇게밖에 못 한다 했지, 이거는. Q의 여집합이 R에 이렇게 들어있다. 그럼 전체 집합이 어떻게 있겠는가. 그래놓고 이제 R이 P의 여집합에 들어있나 했잖아. 자, R이 P의 여집합에 들어있는 거 맞지? 아, 그거는. R이 P의 여집합이 들어있나 했으니까 맞지. R이 Q의 여집합에 들어있나. R이 Q의 빨간 거 안에 들어있나? 아니지, 이거는. 틀려. 요거는 P이면 Q이다. 고쳐야 되지. P가 Q에 들어있나? 이 바깥쪽 전체가 Q잖아. P잖아. 그 P 안에, Q잖아. 그 Q 안에 P가 들어있는 거 맞지, 요거는? P가 Q에 들어있는 거 맞네. 요거 쫓아. 피큐알의 진리집합을 이렇다라고 할 때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 아니지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이렇게 보라니까 그죠? 이렇게 씁니다. 필요조건 이렇게 보지 말고 항상 방향을 충분조건 방향으로 봐. Q는 R이기 위한 충분조건 Q는 R이기 위한 충분조건 이렇게 씁니다. R은 P이기 위한 충분조건 R은 또 P이기 위한 충분조건 아 PQR이 어떻게 되느냐 P, Q, R이 요렇게 성립하고 요렇게도 성립하고 요렇게도 성립합니다. P하고 Q하고 R이 요렇게 되는데 요게 다시 P에 대해. 자, 이 말은 P나 Q나 R이 똑같다 이 말이지. 즉 PQR 조건끼리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 그리고 PQR 집합이 서로 같다 이런 말. 땡글 돌면 또 도는 놈들끼리는 다 같다라고. 자, 다 같으니까 P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그러면 틀렸지. 틀렸지, 이런 거는. P하고 P의 교집합은 P인 거지. 공집합이 아니지. P하고 P의 교집합은 P. PQR이 같으니까. P에서 P를 빼면 공집합이지. 틀렸지.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이것이 되겠다. 자, P는 X는 A-3보다는 크고 A+3보다는 작거나 자, 2X가 5를 더하면 4에서 5를 더하면 24 그럼 X는 2를 나눈 점 2에서 12가 됩니다. 자,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 P하고 Q가 이렇게 돼야 돼. P가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P가 Q 안에 들어있어야 돼. P가
a-3보다는 크고 a+3보다는 작거나 a-3보다 a+3보다. 그러면 요 q에 들어야 q가 2부터 12. 잘 봐라. 2가 a-3보다는 작다는 건 알겠지, 오늘. 왼쪽에 있다, 이건 알잖아. 등호가 붙나 안 붙나야. 자, 등호가 붙으면 요게 2가 된다, 이 말이야. 요게 2로 고치는 거하고 같은 말이야. 그럼 요거는 2보다 크다고, 2보다 크다고, 요거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하면 요게 포함된다 하면 돼, 안 돼? 되잖아. 요거는 있고 요거는 없는 거니까. 여기 요거 2를 써도 된다, 이 말이야. 그 여기 더구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야. 그래, 이쪽 편에. A 플러스 3이 12보다 자, 왼쪽에 있으니까 작다지. 요게 같아도 되나, 이 말은 요게 12가 돼도 되나, 이 말이잖아. 요게 12가 되면 12보다 작거나 같다고, 앞, 안에 거는 12보다 작다니까. 이놈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럼 여기는 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A는 5보다는 크거나 같네. 그 다음 A는 9보다 작다. 이렇게. 이게 등호 붙고 안 붙고 자꾸 그거를 안 되는 사람은 자꾸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도대체 언제부터 한 거고, 그래. 그 다음 15번. 자, P는 절대값끼리 더해서 0이다, 이 말이야. 절대값이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는 거는 A가 0이 되고 B가 이거 말고는 없지. 자, 이거하고 같은 말은 A제곱, B제곱이 0이다. 이것도 같은 말이야, 그지? 이 말은 그냥 요거 하고 싶은데 그거 대신에 요렇게, 요렇게 주는 거야. 그럼 나 둘 다 0이다, 이 말이야. 이건 A-B의 제곱이 0이잖아. 자, 제곱이 0이면 AB가 같다, 이 말이네. 이건 AB가 같다, 이 말이야. 자, 이거는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는 절대값이 같네. 그럼 제곱해도 같겠지, 이거를. 자, 제곱해보면 A 제곱, EAB, B 제곱. A 제곱, EAB, B 제곱. 4AB가 0이 되네. 아, 이건 AB가 0이다, 이 말이야. AB가 0이다. 그럼 이걸 찾아줘야 돼, 이거를.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걸 보고 이제 답을 쓰는 거야, 이걸 보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A가 0, B가 0. 그 다음 A 꼴 B. 자, A가 0이고 B가 0이면 AB는 같나? 어, 같지. 자, AB가 같으면 둘 다 0이란 말이가. 아니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요거는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 해서 요거는 맞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R은 Q이 P이기 위한 대우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가? 같은 말이지.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P하고 R을 보라는 거예요. AB가 이렇게 되고 요거는 AB가 0이에요. 자, 둘 다 0이면 곱하면 0이가 어, 곱하면 0이고 곱해서 0이면 둘 다 0이가 아니지. 하나 0이 아니라도 되지. 충분 조건이에요. 어, 이것도 맞는 거예요. Q이고 R. Q이고 R. 자, 요거이고 요거야. 이 말은 봐. 두 개는 같아야 돼. 그리고 곱하면 0이 돼야 돼. 자, 곱해서 0이라는 말은 둘 중에 적어도 한 개는 0이잖아. 근데 그 두 수는 같아야 돼. 그 말은 둘 다 0이다, 이 말이잖아. 이 말은 둘 다 0이란 말이야. 그럼 이것도 둘 다 0이란 말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다. 요것도 맞는 거야. 같은 뜻이니까, 이제. 됐나?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쌤이 따로 해줄 수가 없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예제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줄 때 그거를 자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보라고. 책 전체를 뒤져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거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잖아. 이건 됐고. 이건 또 뭔데 많이 틀려놨나. 자, PQ가 있어. 자, 요거는 P, 교, Q 요렇게 연산을 써서 정리하는 게 좋겠지. 그럼 P, Q가 있을 때 P 빼기 Q하고 P 교집합 Q하고 합집합을 했네. 아, 이게 P란 말이야. 이 부분이 P다, 이 말이야.
그럼 결국 P, 교, Q의 여지값. 아, P에서 Q를 빼면 얼마인가? 이거 묻는 거예요. P, 교, Q의 여지값이니까 P에서 Q를 빼면 얼마인가? 자, 뭐가 성립하느냐 하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P하고 Q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말이죠. P하고 Q 이렇게 자, P에서 Q를 빼면 하나도 안 남네. P가 안에 들어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공집합이 된다. 는 조건이 그대로 나와 있네.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Q는 뭔데? 부호가 다르다 이 말이야. Q는 XY가 음수다. 아, 곱하면 음수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호가 다르다 이 말이야. 부호가 다르다. 자, 이거는 XY가 0보다 작다만데 작거나 같다 이 말이야. X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PQR이에요. 그럼 P는 Q이기 위한. X가 음수고 Y가 양수이면 Q, XY가 음수가 되기 위한. 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그럼 곱하면 음수가 그렇지. 곱해서 음수면 꼭 X가 음수라는 말은 아니지. 반대로 돼야 되지. 틀려. 그럼 충분히 좋고. 그 다음 Q는 R이기 위한. 자, Q는 XY가 0. R은 XY가 이렇게. 자, XY가 0보다 작아. 그럼 작거나 같나? 그렇지. XY가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꼭 작다는 말이가 아니지. 같은 경우도 있잖아. 그런 게 막 헷갈리는데요. 이런 사람들 있지. 그치?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헷갈려요. 자, 이때는 봐. 의미를 이렇게 두면 이해하겠지. 요거는 작다잖아. 이거는 작다도 있고 같다도 있잖아. 작거나 같으니까. 요거를 P라고 하고 요거를 Q라고 집합으로 생각해. 누가 더 커? 당연히 Q 쪽이 크지. P는 작다만 되는 거. Q는 작은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요게 뜻이 더 많지. 그럼 요렇게 포함 관계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요거에 의한 충분히. P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그렇게 생각해 줘요. 지금 요 부호 묻는 거. 요거는 봐. 요것도 두 개 봐. PQ도. P는 작다, 크다만 있잖아. 근데 요거는 뭐고? 작다, 크다도 있지만 크다, 작다도 있잖아. 그럼 이쪽이 더 크지.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무조건. 그런 식으로 따질게요. 자, A, B가 0이야. A가 0, B가 0이야. 이거는 둘 다 0인 경우도 있고 하나만 0인 경우도 있고 이게 더 뜻이 많지. 이것은 이것이기 위한 필요조건. 뭔 말인지 알겠지? 꼭 어떤 뭐 원소들이 있는 그런 집합 그런 게 아니라도 의미상 이런 의미만 있고 이거는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더 있으니까 이게 더 많은 의미를 지는 거예요. 그럼 집합으로 보자면 이런 관계. 그래서 요거는 요거에 의한 필요 조건. 그런 개념으로 따질게요. 하여튼 됐지, 이제. 요거 조심해야 돼. 작다만데, 0이라도 되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 저런 게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아, 너 1학년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우리 요런 것도 있었지.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이다. 이것도 뭐고. A가 0보다 작다가 아니고 작거나 같아야 B도 요런 뜻이야, 그죠? 작다만 돼, 이것도. 0이라도 관계없잖아. 0 대봐. 0 이꼴 0 성립하잖아. 알겠지?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는 거는 A가 양수, B는 음수야. 이때는 등호부터만 돼. 분모기 때문에. 하지만 분자는 0 해버리면 0은 0이다 성립하자. 0은 0이다. 됐지? 나오는데 실수크는 무슨 말인지를 어떻게 모르노? 이게 이렇게 되면 실수란 말이야. 이게 그게 모든 x에 대해서 자 kx k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2차식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지? k가 0이 아니다 이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항상 k가 0일 때 먼저 보는 거야. 0일 때 0, 0, 3 근호안이 3이니까 0보다 크지. 그럼 요거는 실수 되잖아. k가 0일 때. 그러니까 k가 0이 아닐 때야. 아닐 때는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크거나 같으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요렇게 그리거나 요렇게 그려줘야 된다 했지.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k는 0에서부터 12인데 0이 아닐 때 보는 거지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0을 빼는 거예요.
서술형이면 이렇게 해야 돼. K가 0일 때는 실수,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0이 아닐 때이기 때문에 0을 빼는 거야. 자, 마지막 답 처리. 그러므로 K는 이제 0일 때도 된다 있잖아, 위에서. 0에서 10이다. 이렇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틀려. 바로 이렇게 해서 답 해버리면 틀려. 여기는 0이 아니고, 요거로부터 K가 0에서부터 12가 된다. 이건 같은 문제고. 요거는 크거나 같죠. 요것도 크거나 같죠. 역수니까. 요것도 크거나 같죠. 그럼 요게 최소값이랍니다. 최소끼리 더하면 최소죠. 그래서 최소값은 6이 되고, 그때 이제 확인하라 했다, 그제? 요거 이꼴 요거일 때 최소가 되죠. 그럼 A분의 B 꼴 B분의 A를 하면 A제곱은 B제곱. 그럼 A는 B일 때네. 양수니까. A 꼴 C일 때네. 아, A, B, C가 같으면 요식, 요식, 요식이 다 성립하지. 그렇게 되면 A, B, C가 존재하지. 존재할 때 최소, 최소, 최소가 된다. 이렇게. 만약 여기는 A 꼴 B, B인데 또 B 꼴 C인데 C 꼴 2A,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런 A, B, C가 존재할 수 없잖아. 그죠? 지금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A, B, C가 존재. 존재할 때만 요거를 최소값이라고 해야 돼. 세 개 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럼 이 세, 이 각각이 다 최소값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면 6이 되세요. 자,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럼 먼저 K가 0일 때. 0일 때는 2X. 이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잖아. 그럼 K가 0일 때 성립 안 한다. 이 말이에요. X가 음수면 음수도 되잖아. 모든 x의 제곱이 0 이상이 아니잖아. 아까는 여기 3 이렇게 되니까 0 이상에서 맞잖아. 그때 이때는 아니잖아. 그럼 k 0은 빼야 돼. 그 다음에 k 0이 아닐 때, 자, 아닐 때는 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네. 그럼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거 언제 풀었지 누가? 아니, 어디까지 풀었지? 그거 다, 그다가 버리라. 극대극소, 그럼 2까지 다, 아, 극대극소 1까지 쳤는 거군. 1로 가라. 그래, 하여튼 1까지 쳤는 거군.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나 이거 안 풀었어. 내가 안 풀었어. 자, 그다가 버리고. 버리지 말고 제대로 한 번씩 줘라. 자, 그럼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되거나 K가 1보다 이렇게 되거나. 부호가 밖에서 크다니까. 그러면 K가 0일 때는 안 된다 했지. 근데 요 안에 0이 없지. 0은 요 안에 없잖아. 그지? 어? 왜 이래? 이왕 하면 이거 뭐 이상한데. 아,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되니까 K가 0보다 크고, 크고 판별식 0보다 작거나가 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X와가 안 만나야 됩니다. 그 K가 양수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 요거 양수하니까 음수는 없어요. 함수는 이쪽에 있는 집합의 어떤 값과 이쪽에 있는 어떤 값을 이렇게 대응을 시킵니다. 그냥 대응이에요, 대응. 자, 대응입니다. 아무거나, 아무 대응이나 우리가 함수를 하는 게 아니고. 자, 뭐 이름을 정하자. 이쪽에 요 집합을 정역이라고 할까요, 정역. 여기 있는 요 집합을.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집합을 공역이라고 할까요, 공역. 정역에 있는 어떤 원소를, 요 하나하나를 원소라 부르는 그건 알지? 공역에 있는 어떤 원소와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그런 대응 중에서 정역에 있는 모든 값이, 정역에 있는 모든 값이, 여기 있는 모든 값이 하나씩의 대응값만 가져야 돼. 하나씩만.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여기도 대응하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가면 반드시 한 군데만 가야 돼. 요 놈은 요렇게 왔어. 요 수도 요렇게 왔어.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되잖아. 요 놈은 요 한 군데만 갔잖아. 요 놈도 여기 한 군데만 갔잖아. 그러면 함수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놈이 한 군데만 가는데 한 군데, 두 군데로 막 그랬지. 이거하고 헷갈리지 마. 요게 1이고 요게 3이라 이거. 1도 3 한 군데 갔잖아. 2도 3 한 군데 갔죠. 그런 식으로 다 대응이 되어 있어야 돼. 여기 있는 모든 값이 하나씩의 대응값만 가져야 돼. 여러 개를 가지면 안 되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함수다 이렇게. 정의에 있는 모든 원소가 그렇게 돼. 모든 원소가 단 한 개의 함수값을 가지고 돼. 자, 그 다음에 치역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지? 치역. 자, 치역은 요 대응된 하나하나를 우리는 함수값이다 이렇게 해놓을게. 이렇게. 자, 1은 4에 대응됩니다. 함수는 앞으로 이름을 계속 붙여줄 거야. 이건 F라는 함수로 하자. 그럼 이 F라는 함수는 1을 4로 대응한다 이 말이야. F라는 함수는 2도 4로 대응이 된다 이 말이야. F라는 함수는 3은 6으로 대응했다. 요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함수값이다라고 불러. 하나하나를 함수값이다라고 불러. 이런 함수값을 전체를 다 모아놓은 것을 치역이다. 함수값들 전체를 다 모아. 치역은 집합이네. 집합이기 때문에 같은 거 여러 번 쓰면 안 된다. 그지? 그래서 4하고 이렇게 하면 요 함수 F의 치역은 이렇게 돼. 용어다 지금. 자, 그 다음에 함수가 서로 같다 이렇게 써. 함수가 서로 같아. 함수가 뭔데? 대응이라 했잖아. 대응. 아까 같은 그런 규칙을 갖는 대응이야. 모든 원소들이 하나의 값만 갖는 그런 대응을 우리는 함수를 한다 이렇게. 그럼 그 함수가 같다라는 것은 대응을 똑같이 시킨다 라고 생각합니다. 함수가 같다 하는 이 말은 대응을 똑같이 시킨다 이 말이야. 함수가 같다. 대응을 똑같이 시킨다. 자, 예를 들어서, X. 자, 정의역이, 정의역이 일단 같아야 되지. 함수가 같으려면. 왜? 모든 원소들에서 다 그렇게 돼요. 정의역이 달라버리면 함수를 같다라고 아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의역 X가 1하고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함수 F는 어떻게 생기냐면, X, 이렇게 생 함수 gx라는 함수는 x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럼 봐. f1은 얼만데? 1. g1도 얼만데? 1. 식은 다른데 똑같은 수를 똑같은 데 대응 보내네. f3은 f-1은 마이너스 1이지. g-1도 역시 마이너스 1이지. 그럼 F로 대응하나 G로 대응하나 똑같은 수를 똑같은 데 다 대응하잖아.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식이 꼭 같다라는 게 아니고 대응을 똑같이만 시켜주면 그 두 개의 함수는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함수 FG에 대해서 정력과 공력이 같게 돼 있고 정력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할 때 치역이 같다가 아니다. 일단 함수 값이 같아야 돼. 함수 값이. 그래야 똑같이 대응하는 거야. 자, 그럴 때 우리는 두 함수를 요렇다라고 돼. 그래, 함수의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y 골 x 플러스 1 하면 이렇게 되는 직선 이렇게 되는 거 알지? 이런 걸 그래프. 그럼 그래프는 사실은 뭐냐면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이런 점들을. 이런 경우 같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 1, 1, 1, 마이너스 1, 1. 이게 그래프. 이것도 그래프라고 해. 근데 이게 이제 연속된 쭉 실수의 값들일 때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선으로 바뀝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점으로 됩니다. 요거나, 요거나 같은 말이야. 자, 그런 게 함수고, 이제 함수 이름 붙이는 거 보자.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 뭐 이런 거. 1대1 함수. 자, 요거 잘 기억하자. x 값이 다르지, x1과 x2. x 값이 다르면, fx1과 fx2. y 값도 다르다. x 값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대응된 y 값도 서로 다르다. 그러면 그게 1대1 함수. 예를 들면 이런 게 1대1 함수. 대응이 아니고 함수한다, 지금 함수. 1대1 대응이 아니고 함수 이야기다. 자, 1하고 2는 다르지. 그럼 대응된 5하고 6도 서로 다르잖아. 모든 x 값에 대해서 대응된 y 값들이 다 그렇게 돼요. x 값이 다르면 y 값도 서로 다르다. 그게 1대1 함수가 돼. 대응 아니라 했다. 함수를 했다. 그런데 요거 대우 한번 볼까? not q이면 not p 있으면 이렇게 되지. y 값이 같을 때 x 값도 같더라. 대우지, 보게. 자, 이렇게 대우가 이런 식이 있더라도 역시 1대1 함수다. 요 말을 보면 앞으로 요 말이 나올 때는 요 말을 안 준다. 그지? 문제에서. 요 말을 주고 싶은데 그 대신에 요렇게 또는 요렇게. 자, 그러면 1대1 함수구나 하는 걸 알아봐야 돼. 이제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고,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 잘 기억해놔야 돼. 1대1 대응하면 1대1 함수가 되는데, 치역하고 공역이 똑같아야 돼. 자, 그럼 1대1, 이런 게 1대1 대응이에요. 치역도 4, 5, 6이고, y, 함수 값, 공역도 4, 5, 6입니다. 그럼 1대1 함수 해볼까? 이렇게 하면, 요건 1대1 함수만 되는 거예요. 치역은 4, 5, 6인데, 공역이 4, 5, 6, 7이잖아. 치역하고 공역은 같은 게 아니지. 다르네. 그러면 요건 1대1 함수만 되는 거예요. 자, 함수랑 대응이랑 구분하겠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치역하고 공역이 같은 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를.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 상수함수. 요것도 자, 말이 조금 헷갈려. 상수하면 우리 무슨 말인지 알잖아. 상수하면 값이 안 변한다, 이 말이. 상수하는 거는 치역이 딱 하나만 나오는 거야. 치역이. 이런 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도 오르가고 2도 오르가고 3도 오르면 치역이 요거 딱 한 개만 있는 거야. 그럼 요거는 요 fx는 뭐야? x값에 관계없이 y값은 항상 5가 된다. 요런 거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해. 자, fx가 상수함수야. 그럼 f2가 7이 돼서, 그럼 f5는 뭔데? 그것도 역시 7이 되는 거야. 모든 값이 7로 간다 이 말이야. 그게 상수함수.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보통 요렇게 씁니다. i로 보통 표현해. f 뭐 g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요렇게 보통 표현해. 이게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여기 x가 들어갔네. 그럼 나오는 것도 x가 나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 항등함수는 3을 집어넣어서 그러면 3이 된다. 항등함수는 7을 집어넣어서 그럼 7이 나온다.
상수함수하고 구분하겠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거는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치역이 딱 하나만 생겨. 요런 식으로 하나만 딱. 요런 상수함수. 됐지? 이런 거는 1대1 함수만 되는 거야, 함수만. 요렇게 돼야지만 1대1 비형이 되는 거야. 자, 항등함수는 1은 1로, 2는 2는 3으로, 3으로. 자기 자신과 똑같은 수로 대응하는 거야. 이름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 자, 먼저 함수인지 아닌지 보자. 자, 이건 함수도 아니다. 아니지. 2가 1로도 가고 1로도 가자. 그렇게 하면 함수 안 된다, 있지? 이건 함수 돼야 안 돼. 이건 되네. 이 A는 0, 한 군데. B도 0, 한 군데밖에 안 가잖아. C도 1, D도 2, 딱 한 개의 값만 대응이 되잖아. 그러면 함수입니다. 이거는 한 개 다 함수네. 이건 안 돼, 이건. 2가 어디 갈 데가 없잖아, 2가. 2가 어디 간지 모르잖아. 정력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된, 하나의 대응된 값을 가져야 돼. 이건 함수 자체가 아니지. 나머지는 다, 요것도 아니지. 함수에 해당하는 건 요거야. 함수에 해당하는 요거하고 요거다, 그지? 자, 공력은 어딘데? 공력은 이 집합 전체가 공력이야. 이 집합 전체가 공력이야. 그럼 치역은 뭐라 했는데? 요 함수 값을 다 모아놓은 거. 0, 1, 2. 요 함수 값을 다 모아놓은 거. 5, 8, 9. 요런 거를 치역이다. 자, 치역은 집합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런 식으로. 치역은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해야 돼. 자, 다음 함수의 정력과 치역을 구하세요. 정력과 치역을 구하세요. 아까 전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요거 보면, 아, 요 부분이 공력이고, 요쪽이 정력이고, 치역은 요 Y 값들이고, 요렇게 해서 찾으면 되는데, 식만 덜렁 있다, 그제? 식만. 자, 우리 요거는 직선이네, 직선. 자, 요 직선식 그래프를 선생님이 대충 그려볼게. 이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다. EX 플러스는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점들을 봐, 점들. 요 점들을 아무거나 하나 봐, 점들. 이 점은 무슨 말이냐면, 요 X 값에 대응된 Y 값이 요거다는 의미잖아. 요 점 뜻이, 그지? 요 점의 X 값, 요 점의 Y 값인데, 요 X를 정의역에 있는 원소예요. 대응하면, 와, 함수 값이 요게 된다, 이 말이야. 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돼. 여기다 1을 넣으면, 1을 넣으면 3이 되지. 그럼 요 점이 1일 때 요게 3이야. 요 점이 나타내는 게 그런 뜻이야. 그럼 그런 점이 직선이니까 여기 몇 개만 있는 게 A가 아니고 연속으로 쭉 이렇게 다 있는 거지. 다 있어. 그리고 여기 아무 말이 없다, 여기. 범위 같은 게 주어진 게 없다, 그지? 그러면 정의역을 어떻게 잡냐면, 요 그래프가 그려진 모든 X 값들의 집합을 정의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의역은 뭐가 돼? 당연히 모든 수가 되지. 자, 치역은 어떻게 될까? 치역은 요 그래프가 그려진 부분의 모든 y 값들, 요 모든 y 값들을 다 모아봐. 역시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선생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요게 정의역이고 치역이라는 거 알아냈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걸 알아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줘도 알 수 있는 그런 정의역들은 앞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 함수식 쓸 때 봐. 이렇게만 썼잖아. 우리 중학교 때. 여기 뒤에 X는 실수 이런 말 안 썼잖아. 이제 안 써도 이거를 보고 누구나 다 아, X는 실수네. 정의역이 모든 수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정의역은 앞으로 생각할 거예요. 2차함수 이렇게 생겨요. 2차함수. 정의역은 뭐겠노? 이런 X 자체를 다 모으네. 그건 당연히 실수지. 자, 치역은 뭐냐면, 그 최소값만 알아내면 되겠지, 치역은. 자, 최소값은 여기서 마이너스 2a 분의 b일 때 최소가 되지. 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가 되지. 요 x 값이 마이너스 3이 돼. 자, 그거를 여기 집어넣어봐. 9 마이너스 3, 6, 18에서 마이너스 9지. 그럼 요게 요 y 값이 마이너스 9. 자, 나머지는 그보다 다 위에 있잖아. 자, 치역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치역이 됩니다. 치역은 집합이니까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한 거야.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수가 치역이 됩니다. 자, 이것도 안 쓴다. 이것도 안 쓴다. 안 써도 이렇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모르는 그런 게 아니고, 아, 이걸, 이건지를 아는 사람은 알고 있는 그런 정의역들은 앞으로 안 쓴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봐. 이 절대값 X가 더 있자지, 이렇게 더 있자. 절대값 X, 0보다 클 때는 Y 이꼴 X, 0보다 작을 때는 Y 이꼴 마이너스 X, 요 절대값 X는 요렇게 그냥 바로 알아봐야 된다, 그죠? 자, 그거를 플러스 2 했으니까 요 그래프 이만큼 요렇게 올라간 게요 그래프예요. 이만큼 요렇게. 그럼 요게 2가 되겠지. 이만큼 올라간 거. 자, 정의역은 뭔데, 정의역은? 모든 수, 요렇게 되는 X들을 다 모아봐. 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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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쭉 지 뭐. 이 실수 전체가.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어떻게 될까? 제일 작은 Y 값이 2잖아. 나머지는 그보다 더 위에 있잖아. 치역은 2보다 이상이다. 요게 치역. 치역은 2보다 이상. X분의 3. 자, X분의 3. 자, 요거는. 자, 지금 넘어가자. 좀 이따 나중에 그래프 그려서 해야 된다. 그냥 해보면, 0만 아니면 되잖아. 0만 아니면 항상 y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은 0이 아닌 모든 수. 정의역은 0이 아닌 모든 수. 자, 치역도 여기 0은 될 수가 없어. 0이 아닌 나머지 값들은 다 될 수가 있어요. x 값만 정해주면. 그런데 나머지 값 다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래프 보고 하는 거야.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인지 함수가 같은 거 찾는 거. 자, 함수가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여기도 집어넣어보고 여기도 집어넣어.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으면 1이 되고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봐라. F-1과 G-1 이게 다르지 지금. 그럼 이건 바로 한 개라도 다른 게 있으면 이건 같은 게 아니라 정의역에 속한 모든 값이 다 그렇게 같아서요. 아니고 두 번째, F-1은, 여기 마이너스 1 집은 2가 돼. 그 다음 G-1은 역시 2가 돼. 요까지는 같지. 마이너스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게 돼야 된다, 있지. 자, F0은 1이고, G0도 1이 돼. 아, 요것도 같네. 그 다음 1, F1은 2가 되고, G1도 2가 돼. 다 같네. 이렇게 세 개가 다 같을 때,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지금은 같다. F랑 G는 서로 같은 함수다. 됐죠? 자, 이거는 식이 똑같아. 이 말이 절대값 X다, 이 말이지. 식 자체가 똑같으니까 이건 당연히 F랑 G는 똑같지. 루트 제곱은 그냥 X가 만든다, 이제. 절대값 X. 자, 정의역이 요 다섯 개야. 이때 y 꼴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려라. y 꼴 마이너스 x 우리 그릴 줄 안다고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때 그렇지. 자, 먼저 마이너스 1일 때 2가 되네. 그럼 요자. 마이너스 1일 때는 1. 0일 때는 0. 요 다섯 개의 점이 그래프. 다섯 개의 점이 그래프. 자, 이제, 요, 점이 네 개씩 다 있네, 그죠? 네 개씩. 점이 네 개씩.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봐라. X 값이 막 바뀔 때 Y 값이 같은 게 있어. 지금 다 함수로 된다는 거 알겠지?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1, 4일 때 4. 함수는 다 되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1, 2, 3, 4. 1일 때 2일 때 3. 함수는 일단 되네. 자, 그럼 1대1 함수. Y 값이 같은 게 생기면 안 돼. X는 이렇게 다른데, X는 다른데, 이게 같은 Y 값이 가면 안 된다, 있지? Y 값이 같은 거, 없는 거는 1대1 함수. 요거 1대1 함수. 이것도 1대1 함수. 이건 안 돼. Y 값이 2. X는 2, 4 다르지?
그리고 y 값을 보니까 y 값이 같게 돼 있잖아. 이것도 안 돼. 그래서 1대1 함수에 해당하는 거는 기억이네. 1대1 함수에 해당하는 건 기억이네. 근데 1대1 대응에 해당하는 거. 1대1 대응은 1대1 함수가 되면서 치역이 공리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치역은 1, 2, 3, 4. 치역은 1, 2, 3, 4. 이 둘 다 1대1 대응이에요. 둘 다 1대1 함수도 되고, 치역과 공역이 같으니까 1대1 대응도 되고. 항등함수는 자신과 똑같은 값에 대응해야 되니까 항등함수는 바로 요거. 1은 1, 2는 2, 3은 3, 4는 4. 항등함수는 자, 상수함수는 치역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 이거. 치역이. 치역이 다 3이래요. 치역이 다 3이. 요게 항등, 상수. 정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보기 함수 중 해당하는 것을 보죠. 1대1 함수. 자, 먼저 상수 함수 찾아보겠습니다. 상수 함수는 기억이 되겠죠. 기억. 항상 1이니까. 상수 함수는 기억. 그 다음에 항등 함수는 비거시네, 비거. y equal x.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 그게 항등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구분하자. 자, 요거는 1대1이 될 수 없지. 이것도 1대1이 될 수 없지. 2차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y 값이 같은 게 생기면 1대1이 아니라. 요 직선과 요 직선이 1대1입니다. 자, y 골 x는 이렇게 보면 y 값 다 모으면 뭐가 돼? 실수 전체지. 1대1이면서 치역과 공이 같네. 요게 1대1 대형.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렇게 생긴 직선이죠. 오른쪽이 내려가. 이것도 1대1 대형. 요거 두 개는 1대1 대형과 동시에 1대1 함수가 돼. 1대1 대형이 되는 동시에 1대1 함수가 돼. 이제 합성함수. 자, X에서 Y로의 함수, 그거를 F라 했고, Y에서 Z로의 함수, 그거를 G라고 했어, 이름을. 1을 F에서 3이 됐어. Y에 있는 3은 G에 의해서 7로 갔어. 자, 선생님 말로 한다. 1이라는 수를 F에 의해서 대응을 시키고 그 값을 다시 G에 의해서 대응하면 7이 된다 이 말이지. 1을 F에 먼저 대응을 시키고 그럼 3이 됐지. 다시 그 수를 G에 의해서 대응시키면 7이 되더라. 자, F에 의해서 1이 F를 대응하면 3이 돼. 그거 어떻게 써? F1이 3이다. 이렇게 쓰잖아. 그지? 자, G에 의해서 3은 7로 가더라. G3이 7이 되더라. 우리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이 F를 거쳐서 다시 한 번 더 G를 거치면 7로 가더라를 앞으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 G, F에 1을 대응했더니 7이 되더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는 합성함수다. 이렇게. 별거 아니다. 그냥 함수를 한 번 더 집어넣는다 크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왜 이런데요? 그게 아니고 아, 금방 했던 그런 뜻을 앞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알겠지? 자, 그럼 GF 하면 요거는 대응을 어떻게 시킨다고? 항상 가까운 거예요. 요거. 요 1이라는 수를 F를 먼저 대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나? F1이 되겠지? 다시 이 수를 다시 G에 대응합니다. 그럼 요 뜻은 요런 뜻입니다. 그 값이 7이더라. 이 값이 7이더라. 그러면 G, F, F 이거는 무슨 말이겠냐? 이거는 1이라는 어떤 수를 F의 대응식인 거야. 그럼 어떤 값이 나왔겠지?
다시 그 수를 F에 한 번 더 대응시켜. 어떤 값이 나왔네. 그 수를 다시 이렇게 G에 대응하면 이게 얼마가 되노? 이거 찾아라. 그러면 이건 아무리 길게 쓰든 뭐 두 개만 쓰든 관계없다, 그지? 어디서부터 먼저 대응한다고 항상 오른쪽에는 요 함수부터 차례대로 계속 집어넣는다. 그거를 우리는 합성함수다. 자, 합성함수는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합성함수는. 뭐 어느 성립하느냐 하면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요것만 따라가겠습니다.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하더라. 됐지?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하더라. 그래서 합성을 할 때 어디를 먼저 하든 관계없다. 요쪽 두 개를 먼저 하든 이쪽 두 개를 먼저 하든 관계없다라.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항등함수 있었지. 자, F랑 항등함수를 우리가 합성해봐. 그럼 어떤 수가 이렇게 들어가? 그럼 항등함수에 들어가면 뭐가 돼? 그대로 X가 되겠지. 그거를 F에 넣는 거야. 그래서 F를 그냥 F에 넣는 거랑 X를 F랑 I를 합성해 넣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어떤 함수랑 항등함수 또는 항등함수랑 어떤 함수는 합성하면 이거와 같다. 항등함수는 합성 하나 많아야. 그래서 없다 생각하고 숫자 같은 1이다, 1이 곱해져 있다 이런 거하고 같으면 항등함수하고 합성을 하면 합성 하나 많아다 이렇게. 그게 말. 됐지? 자, 어떠세요? 자, 내일 그러면 그것부터 하자 해라. 합성함수부터 한다 해라.